결국 위병주와 당신 짓이었나? 이건 그 아이들만의 죄가 아니오. 당신도 그쯤은 알 것 아닌가? 물론 압니다. 수탈, 턱없이 높은 소장녀. 그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, 땅을 빼앗긴 양민의 소장농이 되고 노비가 되고, 그래도 살 수가 없어서 제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세상. 그 세상이 어린 것들에게도 칼을 쥐게 만든 것이겠지요. 그럼에도 이리한다. 허니가 죽었을 때처럼 이것도 정치라 말할 텐가?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이치입니다. 신분과 권력이 존재하는 한 바뀔 수 없는 세상의 이치. 인간이란 본시 서로를 구별하는 데 차별하는 존재인 걸 모르신단 말씀입니까? 그걸 바꿀 수 있다 여기시다니. 그 이치에 따라 저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건 이 나라 사대부입니다, 저. 그래서 저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일 작정인가? 저 중에 죄 없는 아이들도 있어. 역시 천 것들에 대한 연민이 크시군요. 하나 저하께서는 지금 고작 그것들을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.